이 잔은 제가 바지 제조할 때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잔데요. 필름이 벗겨진 것은 너무 투명해서 잘안 보여서 필름을 벗기지 않은 자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잔은 P 자입니다. P자, 팬츠 자. 그래서 P, 어거지로 P자라고, P자라고 명명하였습니다. 필름 뜯은 것이고요. 앞뒤 양면으로 있는 거거든요. 또 광택이 너무 심해서 필름 뜯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곡선 허리 밴드 부분, 이 부분은 뒷미디, 이쪽은 앞미디 그릴 때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자의 눈금이 1cm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A4 종이를 가지고 와서 100% 핏자를 어떤 부분에 사용하는지 아주 러프하게 보여드릴게요. 뒷판의 미디를 아주 작은 부분만 그려보겠습니다. A4만큼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해서 뒷판의 미디 곡선을 그려보겠습니다. 보통은 제도법들이 워낙 다양하고 또뭐 수치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 바지 뒷중심의 뒷미디 부분의 곡선을 그리실 때 되게 고민이 많으십니다. 이게 맞나 싶고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 형태 중에서 가장 노멀한 형태로 자로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은 이 피자의 뒷미디 곡선을 약간 완만하게 살을 붙이면서 뒷중심 쪽에 살을 붙이면서 그 완만해지다 보면 길이가 짧아지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는 유지하고 싶어서 그 포인트는 더 내줘서 곡선은 완만하게 하지만 길이는 줄지 않게 라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파내면 입었을 때 당기거나 약간 민망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살을 이런 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그려야 될까 고민을 하신다면 이 피자로 그리시면 그래도 뭐 믿을 만은 하지. 그런 느낌으로 안심하고 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아몰자로. 그런데 재미로 만들어 봤고요. 반대로 너무 이 뒷미디 실이 부분에 살이 많다. 그래서 약간 파내고 싶다. 그런데 길이는 파내면 또 길이는 길어지니까요. 길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이랬을 때 뒷시리 쪽에 길이는 줄이면서 그 크러치에 곡선을 그려줄 때 자를 한 번에 그린다기보다 뭐 위쪽 한번 그리고 아래쪽 그리고 중간 연결 부분 자연스럽게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약간씩 수정할 때 사용하면 된다. 네, 약간 억지스럽지만 그래도 너무 아무 정보 없이 그리는 곡선보다는 약간 안심하고 그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필이 안 되네. 아무튼 지금은 앞시리를 그리고 있어요. 앞판 크러치 앞미디 곡선을 그리고 앞미디 곡선은 제가 패턴을 많이 제도하다 보면 앞미디 이 아래쪽 곡선은 완만해도 돼요. 그냥 직선이어도 될 정도로 많이 파일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5% 만나면 설명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너무 그 동그랗게 그리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자의 안쪽에 앞시리 부분을 그릴 수 있게 완만하게 그려놨으니 이 라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핏자 바지 원형에
앞판에 들어있는 허리 밴드 있죠. 이 자, 잘라놨는데 이 자 부분을 독립시켜서 꺼내다 보니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러치 부분에 곡선을 좀 그릴 수 있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손잡이 역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된 거예요. 뭐 이 곡선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휘노비라고 말하는 복선 허리 벨트 이 부분은 보통은 브랜드에서 많은 선배분들은 그 마분지로 허리 곡선 부분을 앞판 뒷판 아니면 하나만 해서 이렇게 폼을 잡아놓고 바지 패턴을 그린 다음 이 허리 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허리 사이즈만 맞췄었거든요. 그것에 착안해서 제가 자로 만든 건데 패턴 하실 때마다 허리선을 따내고 다트 라인을 접어서 다트량을 집어서 곡선을 그리지만 사실은 사람의 몸의 허리 부분의 곡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트량이나 뭐 제도법에 따라서 그 허리 밴드들이 막 확확 달라지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기성복에서는 너무 많은 어떤 변동이 있거든요.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비슷한 가장 안정적인 어떤 원단에서도 어떤 체형에서도 잘 맞는 곡선의 허리 밴드, 오비 곡선, 흰오비 곡선을 잘 잡아서 두껍게 폼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허리 사이즈만 맞추고 약간 휘거나 덜 휘거나 하면서 변형해서 사용하는 것이 기성복에서는 아주 안정적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제도 하시는 분께 이런 것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허리 밴드를 따내서 그 부분을 독립시켜서 제도하는 부분들이 학습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허리 밴드 부분을 다 그리고 다 떼내서 MP시키는 것을 교육하고 있지요. 하지만 패턴 뜨시는 분들은 언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냥 하나 해놓고 사이즈 맞춰서 일단 가봉 내는 거지. 그리고 가봉하면서 줄이고 늘리고 각도 수정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곡선 오비 부분을 이렇게 자처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제도하시면 되게 휙휙 휘어가지고 기성복에서 하는 허리 곡선보다 더 곡선의 각도가 과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휘일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게 완만하게 밴드를 준비했습니다. 밴드 자를 준비했고 이런 식으로 아래의 길이를 맞추고 위쪽을 한 두세 군데 잘라서 찝어서 곡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벌려서 완만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피자 허리 곡선 벨트 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뒷판은 앞판과 같이 사용하는데요. 각도만 약간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다트를 찍고 난 다음 아래쪽 길이만 맞춰주면 되거든요. 뒤쪽에는 엉덩이가 있고 뒤허리 아래쪽에는 살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심해서 뒤허리 밴드가 더 앞판보다 많이 휘거든요. 앞쪽은 거의 요즘은 다트를 많이 안 주는 추세이고 또 그 다트가 앞쪽에 다트가 없을 때는 앞 허리 밴드가 완만하고 지금 자처럼 앞판 사용하면 되고 뒷판에 다트가 두 개 정도 한 개가 있더라도 많기 때문에 앞보다 더 휘게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 다트가 있다면 거의 비슷한 각도로 사용하고 길이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낸단을 더 줘서 패턴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과 뒤 중간 정도 되는 밴드 곡선 오비로 만들어서 피자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재미로 만들었지만 바지 패턴 제도가 초보이신 분들이 제도하면서 일으킬 수 있는 과한 곡선 아니면 모르게 쓸 곡선의 가이드가 될 피자, 팬츠자입니다.